안녕 동생들,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원장 안원이야. 오늘은 동생들이 정말 많이 들어봤을 글리세린에 대해 알려줄게. 나 글리세린 아는데 하는 동생들이 있지. 아마 화장품 정성부표에서 많이 봤을 거야.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하게 쓰이는 성분이지. 글리세린은 글리세롤이라고도 하는데 알코올의 한 종류로 단맛을 내기 때문에 당알코올로 분류되기도 해. 글리세린의 어원은 당을 뜻하는 영어 접두사 글리코인데 여기에 알코올을 뜻하는 OL을 붙여서 글리세롤이라고도 하는 거야. 글리세린은 세뇌에도 존재하는 천연보습인자 성분의 한 종류로 무색, 무취, 액체 성분이고 점성이 매우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우리 몸속에서는 지방산과 결합하여 중성지방의 형태로 존재하기도 해. 글리세린은 주로 팜유에서 만들어지는데 최근엔 환경 이슈로 RSPO 인증이 된 글리세린을 사용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어. 글리세린은 대표적으로 보습제로 쓰이는데 미국 FDA 글래스에 포함될 만큼 안정성이 확인된 성분이야. 물 분자와 친화성이 높아 특히 수분을 끌어당기는 함습제로 사용되고 있어. 글리세린이 수분을 끌어당기면 피부 표면에 수분 장벽을 만들게 되고 이 수분 장벽이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줘서 보습에 도움이 되는 거지. 보습제는 피부에 직접 닿아야 하다 보니 자극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글리세린은 자극이 거의 없어서 피부 트러블도 잘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많은 보습제의 기초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런데 보습에 도움을 준다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다 싶지? 맞아, 언니가 전에 설명해줬던 히아루론산이 딱 떠올랐을 거야. 글리세린과 히아루론산은 둘 다 보습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서로 하는 역할이 조금 달라. 히아루론산과 글리세린 모두 수분을 끌어당기지만 히아루론산은 피부 속에서 수분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글리세린은 피부 바깥에서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주거든. 이렇게 서로 쓰임새가 다르다 보니 많은 보습제가 히아루론산과 글리세린을 함께 배합해 사용하고 있어. 이뿐만 아니라 글리세린은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어서 상처나 화상 연고에도 사용되고 단맛을 가지고 있어 감미료로서도 사용되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쓰이고 있지. 하지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글리세린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 과도한 양을 사용하게 되면 각질층에 발린 글리세린이 진피층에 있는 수분까지 빨아들여서 피부 건조증이 생길 수 있어. 또 글리세린은 피부막을 형성할 만큼 모공 차단 효과도 뛰어나서 기름이 씻겨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균이 증식하거나 떨어져야 할 각질이 떨어지지 않아서 피지를 축적하고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지. 따라서 얼굴에 고농도의 글리세린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 금지. 다른 화장품과 배합해서 사용해 주는 게 좋아. 따로 식약처에 정한 배합 판단은 없지만 미국 화장품 원료 검토위원회에서는 사용 후 씻어내지 않은 조건으로는 78% 함량, 씻어내는 조건으로는 68% 함량까지 안전하다고 평가했어. 아, 그리고 글리세린이 함유된 화장품을 쓸 때는 뚜껑을 잘 닫아주어야 한다는 거 있지만 용기 뚜껑을 안 닫으면 공기 중의 수분을 빨아들여 글리세린 농도가 낮아지고 점성을 잃게 되니까 주의하도록. 다들 이제 글리세린에 대해 잘 알았지?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나 성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 안녕.